예, 현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휴일이고, 제 개인적인 휴일이고, 월요일이고 해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파주에 잠깐 우리 애기랑 놀러 갈 계획입니다. 일단 중국집 가서 짜장면에 꼬량주 한잔 마시고요. 예, 우리 애기, 예, 내 애기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알비베 현종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현종 여러분, 여기 차 아니라 제가 마스크를 안 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라 제가 마스크를 안 썼고 남들한테 또 피해 주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차 안에 창문도 닫았습니다. 마스크, 또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마스크 안 쓰는 건 죄가 맞는데 실례니까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일단 그건 그렇고, 제가 6.25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6.25 라이더스. 6.25도 지금 AI죠? 하여튼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저기 아마 쿠팡을 벤치마킹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최저 단가가 6,500원이랍니다. 고정 단가가. 예, 6,500원에서 이제 거리 할증이고 뭐고, 뭐 우천시 할증, 눈올 때 할증, 뭐 기상 악천후 할증, 뭐 영하로 떨어지면은 영하 떨어진 뭐 그거에 대한 할증도 붙고요. 어쨌든 지금 쿠팡은 현재 3,100원이잖아요. 기본 단가가. 근데 요기는 6,500원이 기본 단가랍니다. 그리고 묶음 배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요기호를 제가 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우리 그 현종 여러분들에게 0.1회 주작도 없이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입사 지원서를 큰맘 먹고 냈습니다. 만약에 입사 지원서가 통과가 돼가지고 요기호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모습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수입도 공개해 드리고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는 약속맨 쿠팡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 쿠팡이래. 이거 하도 쿠팡을 제가 씹느라 쿠팡이 입에 배었나봐요. 현종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이게 파주시 그 무슨 섬? 봉서사로라는데 문산짬뽕이 아주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오늘 하필 쉬는 날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옆에 부대찌개집 왔는데 이 집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애기는 요구르트 먹고요. 저는 참이슬 요구르트 먹고 있습니다. 예, 방송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정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 파주시의 문산짬뽕이라고 치면은 검색만 해도 나와요. 맛집인데, 오늘 하필 그 휴일이네요. 정기 휴일. 그래서 보시면은, 예, 요 집인데, 오늘 휴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봉서산 부대찌개, 여기가 지명이 봉서산 봉서리예요. 그래서 봉서산 부대찌개 집 왔는데, 이 집도 매우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여기도 아주 맛집이에요. 보니까 김도 맛있고요, 반찬도 잘 나오고요. 아, 정갈한 집이네요. 예,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오늘도 현질 그냥 하십시오. 보세요, 저 현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질을 해야 내수도 좀 살 거 아닙니까? 돈 좀 쓰세요. 있을 때 갖고만 있는다고 뭐 돈이 어떻게 됩니까? 쓸 땐 좀 씁시다. 네, 저 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질 하십시오. 예, 현종 여러분들, 혹시 도루묵 튀긴 거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빠 듣고 아빠. 예, 이게 보십시오. 이게 조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시면, 자, 대가리에, 생선 대가리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없어요. 조기가 아닙니다. 도루묵 맞아요. 근데 도루묵을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튀겨 갖고 주셨어요. 아까 여기 부대찌개집. 어우, 이게 제가 한 입에 그냥 통째로 씹었는데도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파주 지나가시면 여기 한번 들려보십시오. 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종 여러분, 저 합격했습니다.
아, 여기 와서 밥 먹고 합격하네요.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봉서산 부대찌개. 봉서산 부대찌개. 파주에 오시면은 꼭 들리십시오. 여기 진짜 맛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흔한 빈스 하나 안 쓰고. 예.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내요. 밖에 찍으면. 아, 밖에서는 아까 찍어갖고. 예, 여기 파주에 오시면은 여기 한번 꼭 들려보세요. 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저기 속초에서 직접 낚시해 온 도루묵 튀김은 정말 악건이었어요. 근데 도루묵은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때를 잘 맞춰서 오시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화. 저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기 여기 사모님께서는 화가십니다. 야, 서양화 전공을 하셨는지 어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예쁘죠? 예, 자. 예, 양안숙님. 개인전도 많이 열으셨고, 수상 경력도 화려하시네요. 단체전, 방송, 인터뷰, 작품 소상, 저서, 동행. 제16회 아트 아우이즘전 동행. 24인전. 입선자, 본선에 입선하셨습니다. 국선에 입선자라고 하십니다. 예. 하여튼, 현종 여러분, 파주에 오시면 요곳은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여긴 진짜 맛있네요. 담백하고. 저, 여기서 돈 한 푼 안 받고요. 저도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예, 그냥 밥만 먹었을 뿐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었어요. 주작 1, 0.1도 없는, 알지죠? 날방송, 우리 현실TV님. 현종님들 사랑합니다. 예,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제가 제아의 고수님은 몰라보고, 함부로 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 저 너무 죄송하고, 우리 저기, 제아의 고수님인데, 얼굴 혹시 공개가 돼도 되는지. 네, 괜찮아요. 네. 예, 우리 제아의 고수님입니다. 우리, 동양화 이시자, 서양화가 이시자, 또 작가이신 분이세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양안숙이고요. 양자, 안자, 숙자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리도 너무 잘하시는데 왜 요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요리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팬 사인회처럼 좀 사인을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한번 써주시면은. 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예. 신희창 교수님하고 같이 신희창 교수님이 정확히 어디서 저기 소속되신 분인지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뿌리뿌리 있습니다. 아, 신희창님 교수님이십니다. 네,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고요. 퇴직을 하셨지만 같이 시와사랑이라고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북은 안 쓰셨죠? 그냥 출판만 단행본으로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구독하셔서 사서 읽어보시면 삶의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예. 고조선 때부터 사랑 이야기를 엮음 책이거든요. 아, 고조선 때부터요. 네, 그래서 대충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짤막짤막하니 그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네. 그 현재 네네. 히스토리라 그러죠. 역사적인 어떤 그 네네. 시대상에 네네. 걸맞는 사랑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엮어서 네네.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안에 작품은 제 작품이고요. 예예. 네, 글은 이 신교수님 글입니다. 아. 아우,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자, 예. 자, 전달 받았습니다. 시와사랑, 여러분들, 시와사랑,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사갖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 한번 방문하세요. 그러면 저를 만날 수도 있고. 아, 예, 가게 직접 오시면 됩니다. 여기 밖에 제가 간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맛있는 음식 해드린답니다. 간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간판은 보여드렸는데 주소가 어떻게 요 가게 주소가 경기도 화주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주. 예. 홍서리 홍서산로 3번지. 3번지. 예, 3번지. 예. 이러면 됩니다. 제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에 좀 지저분해 갖고 제가 그냥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응, 접어서. 자,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봉서산로 3번지. 예, 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